안녕하세요, 리피너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200년이 넘은 미국 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려 220년 된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집은 땅 크기가 무려 12,000평입니다. 마켓에 올라온 가격도 55만 달러로 5-6억 정도였는데요. 드넓은 마당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감동적이었던 오래된 미국 집 같이 보러 가시죠. 800피트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와, 공기. 와. 공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5시부터 오픈하우스인데, 지금 5시 20분밖에 안 됐지만, 줄 서 있는 차가 엄청 많네요. 딱 봐도 경쟁이 엄청 셀 것 같습니다. 이게 10에이커니까 사실 10,000평이 넘는 데라서 10,000평이 넘는데 550K다. 엄청나게 싼 거죠. 정말. 그리고 아, 주변이 너무 멋있다. 이게 그냥 진짜 숲이에요, 숲. 그리고 이게 더 특별한 게 1800년도에 지은 집이라는 거. 220년이 넘었죠. 와, 여기도 차 봐. 대박. 뭐 당연하지만 농장이에요, 농장. 이거는 그냥 창고 같은데, 이건 창고도 엄청 큰데. 창고 하나가 그냥 집인데? 사이즈가, 와. 여기는 말 같은 거 풀어놓고 키우는 덴가?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몇천 평 될 것 같은데, 저 뒤에 한 8천 평이 더 있나 봐요. 말이 되는 사이즈인가, 이게? 와, 이거 무슨 꽃이지? 막 다 떨어지네. 약간 양배추처럼 생겼네? 꽃이? 와. 와, 이 나무는 한 몇백 년 된 것 같다. 와, 저 나무도. 저 나무도 최소한 200년 됐나 본데. 이게 진짜 제일 궁금했는데, 이 우물. 이게 진짜
와, 이끼 봐, 이끼. 이건 거의, 이건 뭐야? 해시계인가? 해시계가 있네. 아, 이게, 안으로 볼 순 없네요, 이게. 안 들리네. 일부러 막아놨네.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얻어줄 수도 있으니까 뒤에 한번 봐볼까요? 여기 여기도 당연히 여기 땅일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건 진짜 아 상상 초월인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오퍼 한 20장 쌓이겠는데 한 30장 쌓이겠다 이게 다 사유지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정말 저기 멀리까지 사실 만평이면 끝이 어딘지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1에이커가 1224평 정도 되니까 12,440평? 이게 여기 앞마당 받고 여기 사이드 야드 받고 이제 백 야드 와 집에 이끼 낀 거 봐 부서지는 거 아니겠지 여기 근데 집이 좀 상태가 무섭긴 하네요. 이게 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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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밖에서 살고 싶다. 정말 피톤치드가 와, 와, 나무. 이게 나무가 다 죄다 한 50m는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나무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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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밖에 안 나. 너무 멋있다. 집은 안에는 뭐 별로일 것 같긴 한데, 200년 됐으니까. 근데, 우와. 와, 나무도 너무 이쁜데요? 이게 어디까지가 여기 땅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다 포함일 거예요 다 만평이니까 너무 멋있는데 와 근데 감탄이 진짜 계속 나온
여기 카페 하면 사람들 진짜 많이 오겠는데, 한국이었으면. 와, 진짜 멋있다. 그냥 한번 와본 건데, 아, 약간 오퍼를 쓰고 싶게 만드네. 구경 온 거거든요. 200년이 넘은 집이라. 그리고 이제 만평이면 도대체 얼마나 큰지 한번 보려고 온 건데, 진짜 와보길 잘했네요. 진짜 좋은 경험이다. 이런 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랐고, 이런 데를 5-6억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진짜. 아, 근데 집 안에 들어가도 되나? 약간 무서운데. 어, 저기 부서져 있는 거 봐요. 부서져 있는. 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입구가 어디지? 와, 이거 진짜 눈에 계속 담고 싶네요, 여기. 여기 살면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일을 못하고. 여기는 또 그 옆에 사이드 야드. 와, 계속 감탄이 나오네, 진짜. 이 조그만, 이게 사이드 야드가 엄청 큰 편인데 되게 작게 느껴지네요. 저 아까 저길 봤더니. 이 사이드 하나만 1000평은 될 텐데. 들어가 봅시다. 박물관 같아, 박물관. 오, 여기 안에 꺼져 있어, 안에가. 바닥에. 와, 바다. 진짜 크다네요.
어, 깜짝이야. 와, 다시 봐도 놀라운데? 와, 나무 봐. 바닥 마루 사이가 엄청 넓어요, 엄청. 와, 이거 못이 얘도 200년 된 거겠지? 이거 한 오퍼 한 100장 들어올 것 같은데? 와, 진짜 재밌다 이거. 이 나무 하나하나가 되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에는 뭐지? 와, 되게 특이하네. 여기 방이네. 이게 기울어져 있어, 막. 와,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시원하네, 여기 바람. 화장실. 이 가구도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Yes, it is. It's a Jack and Jill closet. Oh, it's a closet. 천장은 되게 낮다, 2층이. 이게 바닥이 진짜 한 번도 안 가른 느낌이 나네요. 이 정도면. 아, no. Oh, okay. I know a lot of times agents will take one. Oh, okay.
Yeah, there's probably a lot of storage stuff in there. 여기가 그나마 깔끔하게 돼 있네. 여기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다른 데랑 다르게 마감을 잘 해놨대요. 여기는 바닥 빼고. 이게 200년 된 집들은 이게 다 바닥이 기울어져 있어. 어디로 얘도 엄청 기울어져 있네. 이쪽은 이게 눈으로도 보여요. 기울어져 있는 게. 근데 220년 된 집이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멋있다. 야, 땡큐. 한번 더 보고 가야 되겠다. 비가 안 왔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비가 와도 너무 멋있네요, 진짜. 아, 저 우물 안을 보고 싶었는데. 와. 여긴 다시 봐도 멋있네. 이 세상 풍경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동화나 영화 속 풍경 같네. 와, 너무 멋있다. 와. 이거는 오퍼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 10만 불은, 적어도 10만 불은 더 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 근데 저 안에도 그렇지만 밖에도 길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게 오퍼를 안 쓸 거는 같은데, 좋은 구경했네요, 정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220년 된 집에 12,000평. 풍경이 정말 대단합니다.